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선화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다림보이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림보이스는요, 네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설문지를 가지고 이주 여성이 직접 이주 여성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탁 토론입니다. 원탁 토론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공동으로, 우리가 우리들이 있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아이디어 혹은 바램,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지금 진행되던 설문조사 활동 관련 내용과 오늘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을 하는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이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주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림보이스는 여러분의 귀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귀한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내용을 흔들리지 않게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번째 활동은 모든 분석과 정리 작업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정리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다림보이스는 이제 전공과 다림보이스 팀원들이 전공과 회의를 거쳐서 향후 방향과 개혁을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 혹은 바램으로 아니 제안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 혹은 소모임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를 다듬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보고대회를 하고 모든 활동을 끝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는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다림보이스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헛되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림보이스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한국 이주민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원탁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